지금부터 고덕 국제 신도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개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똑버스 개통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성호입니다. 관내 대중교통 서비스 불편에 따른 승용차 이용 수요 증가와 신도시의 단계적 개발로 인한 버스 노선 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장선 시장님 소개드립니다.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또한 22년 1월부터 경기도 LH 등과 수요응답형 똑버스 도입 등 8개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고덕 신도시의 교통인프라 개선과 시민의 이동서비스 향상,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 드디어 똑버스가 운행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앞으로 이 평택 여기 고덕에서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가 증편이 되고 또 택시 승강장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등 이 지역 교통 개선이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시범의 운행 과정이고 첫 번째가 고덕동에서 운행이 되는데 이런 운행 과정에서 개선할 점들 또 새롭게 보완해야 될 점들은 잘 해서 향후에 서탄면이나 우리 현덕면에 운행하게 될 똑버스에는 또 좀 더 나은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관계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분들 운행하시면서 또 개선할 점들은 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월 26일서부터 시범 운행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제 5월 9일서부터는 똑버스가 15대 이 고덕동을 중심으로 운행하게 되니까 아마 주민분들 그동안 대중교통 구독해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에서 정말 사랑받고 애용하는 똑버스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경기도와 함께 경기교통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오늘 고덕국제신도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개통을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니까 그런 인기가 없어요. 진짜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 가면은 엄청 많이 관광버스.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거 좋겠네요, 이거. 이런 거면 딱 좋지. 예, 관광버스 저거 뭐야 어디 가나. 근데 뭐. 그 저기 뭐야, 여기 양 배장님. 네. 뭐에 따라서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아니면 뭐. 아니, 5분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또 학교가 들어오나? 걸판이든 이렇게 네. 학교가 들어오나?